네, 오늘 한낮에 날씨 좋다고 느낀 분들 많으시죠? 모처럼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을 볼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 충주의 사과나무 가로수길에서는 이렇게 깊어가는 수확의 계절을 조금 특별하게 맞이했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왕복 4차선 도로를 따라 줄지어선 800여 그루의 사과나무. 겨울부터 세 번의 계절을 지나 비로소 빨간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수확의 계절에 맞게 알맞게 익어 이제 농부의 손길만 기다리는데 사과에 닿은 건 사과보다도 작은 도사리 손. 새벽부터 밤까지 20명의 지킴이가 보호할 정도로 귀한 취급을 받는 사과지만 기꺼이 제 몸을 내어줍니다. 차가 따기 처음이었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재미있는 하얗고 분하게 너무 좋았고도.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의 섭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점은 또 하나의 선물. 근데 지금 가을이라 빨갛게 익었을 때 이제 과일이 거둘 수 있는 그 계절이라는 것도 알려줄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가을의 기쁨을 알려준 사과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수확한 사과의 양만 6톤에 이르는데 이는 모두 관내 복지단체 30여 곳에 기부됩니다. 사과의 고장을 홍보하면서 소외 계층도 돕고 기쁨은 배가 됩니다. 수확한 사과들은 복지단체에 좀 기증을 해서 이 나눔의 정을 실천하는 기회의 장소로 활용합니다. 보는 즐거움은 물론 나눔의 기쁨까지 담은 5.9km의 사과나무길은 내년 충주 전국체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돼 진가를 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